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NCCK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가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유가족들에게 지난 2년 동안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가슴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 편에 종교계가 함께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며 하늘의 별이 된 젊은 영혼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